구단의 명성만큼 인기 스타가 넘쳐난다. 이름만 들어도 그 화려한 모습이 떠오르는 이들. 은퇴는 했지만 아직 호랑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 초대 홈런왕 김봉현. 오리 공둥이 김성환. 20승 투수 이상윤. 타격달인 김종모. 명1위수 차영화. 최고 포수 장채근. 김일관 1루에서 2루로 뛰겠습니다. 2루. 잊을 수 없는 이름 훔치기의 달인 도루왕 김일건. 명포수 김무정. 해결사 한대화. 접습니다. 이제는 친정팀에 도전하는 삼성 감독 서정환. 쌍방울 감독 김준환. 군기반장 이순철. 쟁쟁한 선배들의 뒤를 따른다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가을까지 김정주. 야구천재 이종범. 핵잠수함 이강철. 30-30 홍현우. 젊은 에이스 이대진. 신세대 호랑이 장성호, 곽현희, 막둥이 정성훈에 이르기까지. 한국 프로야구를 휩쓸었던 스타들. 이들 가운데 다시 최고의 선수만을 모아 팀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팀이 탄생하게 될까? 장성호. 장성호 선수! 아, 왜요? 홈런도 가끔 치고 예. 좋잖아요. 홍현우? 홍현우 선수? 선동열 선수요? 왜요? 잘하니까. 예. 경기를 빛냈잖아. 이정모 선수밖에 생각 안 나요. 김성환! 김성환 선수 왜요? 어리 공동이잖아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향해서 출발! 이정범 선수요. 홍현우 선수. 김성환 선수입니다. 이제 저 우리 홍현우 선수를 많이 점수를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두 세대에서 접할 때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가 그래서 좀 그렇게 썩 나은 편은 아니었고 뛰어난 수비를 보이기 때문에 차코치님이 그렇습니다. 1루수는 수비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제가 앞선다고 좀 생각은 하는데 수비 쪽에서 워낙 특출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코치님하고 저하고 그런다면 최식 선수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 뭐 예식이는 지금 현역이고 저는 이제 현역에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명도가 예식이어서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혜태 팬들은 대부분 보면 옛날 그 선수를 주로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준환 그 감독님이 옛날에 명성을 날리시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 김준환 감독님 쪽에 더 코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선수한테는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김무정 선수가 장채근 선수보다는 수비력에서 타격면에서 그때 팀컬러에 맞는 장채근 선수가 점수를 더 줬습니다. 오랜 동안 그 해태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부분 또 그리고 공격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차영호 선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는 그 김무정 선수를 장편이 나 있었고 프로에서도 그 수비면에서는 홍현우 선수를 압도하지 않냐. 그래서 최영호 선수. 아직도 잊지 않고 올드 팬들이 향수에 젖어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현역으로 뛸 수 없겠지만은 더 열심히 후배들을 더 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을 그 올드 팬들한테 협조한 해태 팬들한테 협조한 그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억을 해주니까 고맙고요. 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뭐 제가 오면서 이제 태식 선수를 같이 왔는데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태식 선수가.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제가 뒤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제가 됐다니까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고 저를 그 뭐 역대 선수지만은 역대 타이거즈를 어떤 거쳐가는 그런 한 선수로서 대단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 있으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고 잘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그 있으면서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우승을 하는 순간순간이 저희들에게 특별한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퇴한 지도 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서 물러났지만은 또 우리 선수들을 또 많이 좀 사랑했습니다.